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또 자녀들을 다시 한번 깊이 말씀으로 우리가 관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계기가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뻐하심을 덧입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종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3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의사가 있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결혼만큼은 한국 사람과 해야만 되겠다, 그런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소원대로 비교적 자기 이상에 맞는 신부감을 찾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해야 될 그 결혼이 결혼 6개월도 채 못 되어서 서로가 후회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자기보다 늦게 일어나고 음식 솜씨는 아주 엉망이고 전혀 여자다운 데가 없다고 하는 그런 남편의 고백입니다. 미국 여자가 싫어서 한국 여자와 결혼했는데 미국 여자보다도 더 서구식만 찾는다라고 하는 불평입니다. 그런데 부인 얘기는 또 다릅니다. 미국에서 13년이나 있었다고 해서 많은 것을 기대했는데 실망이 크다고 합니다. 음식도 된장찌개나 김치를 찾고 레이디 퍼스트 같은 기사도 정신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13년 동안이나 살았으면은 문화적으로 서구 사람이 될 만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통적인 그 한국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런 남편이다라고 한 의미입니다. 도대체 서구적인 세련된 맛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일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할 줄 모르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기대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오늘날 통용되는 복음을 제5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 4복음서에 여기저기서 자기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구절만 뽑아 나에게 편리하게 소위 내가 복음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혹 내가 복음을 적용해서 상대방을 강의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가정의 달에 아직 미혼인 분들은 미래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또 결혼하신 분은 이 시간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이 부부가 된다는 것은 신비로움입니다.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수록 신비로운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신비롭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전혀 상관없던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게 되고 결혼하여 함께 둥지를 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바로 부부연을 맺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젊을 때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혼자서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지만은, 그러나 실상 혼자서 살아가는 일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대화의 대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고독하게 만드는 매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것은 아주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고 아주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불행의 원인이 되는 죄가 전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땅에 삶이 어려운 것은 죄가 공존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요. 죄라고 하는 것만 싹 뽑아지게 된다면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에 비어질 겁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고통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즐거웠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아담이 살아간 그 에덴 동산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담에게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곁에는 각종 각종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고 그들의 이름들을 아담이 직접적으로 지어줄 수 있을 정도로 아담은 굉장히 머리가 좋았고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짐승들이 아담의 곁에서 즐겁게 뛰어놀았을 겁니다. 아담을 온전히 그 짐승들이 순종했을 겁니다. 사자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어떤 짐승들도 아담을 조금도 불평하는 짐승이 없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완전하니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삶의 질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족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질량으로 만드셨어요. 같은 질량, 즉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두 사람이 하나 되기에 완벽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적 창조 사건이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세상에서 상대방에게 동질적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만나면 인사라고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비슷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향 어느 학교를 나왔습니까? 학번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등등을 묻게 되고 그 중에선 한 가지라도 맞으면은 마치 오래전부터 사귀던 사람처럼 친숙하게 대합니다. 우린 왜 이런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창조의 섭리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짝을 만나도록 섭리하십니다. 아담에게 가장 좋은 짝인 하와를 중미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아직도 짝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소망하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부에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담에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담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아담의 부부에게 주신 계명을 의미합니다. 그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범입니다. 역시 부부에게도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야말로 부부를 건강하게 하고 영적으로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규범들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이 될지니.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간단한 말씀 같지만 그리 쉽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남자는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의 그늘에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먹는 것, 느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습득되고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살아도 남자가 부모님의 문화의 그늘을 벗어나기란 그리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에서 어머니의 솜씨를 떠올리게 되고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그늘에서 빨리 벗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그늘을 빨리 벗어나게 될 때 아내의 솜씨에 적응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때 불평이 튀어나오게 되고 그것은 불화로 연결되고 결국 하나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게 되고 서로의
앙금이 쌓이게 되고 그 앙금은 바로 죄와 연결되어지는 사건이다. 그래서 부부가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육체가 되는 것은 한 육체, 한 몸이 되라라고 한 말씀은 미래 진행형 말씀입니다. 어느 한 순간만의 일이 아니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진행되어야 될 사건이다. 우린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상황을 두 사람이 하나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양보와 이해와 받아들임을 선행 조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부부는 가정의 규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그 규범을 지키겠다는 결단 앞에 먼저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게도 성경은 남편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내가 남편을 향해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다. 그렇게도 고린도서에는 말씀하고 있고 여자가 먼저 하와를 통해서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더 민감하고 사태 파악에 있어서 빠릅니다. 그래서 남편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일도 아내는 느끼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교회라도 교회의 중심 철학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철학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집단이지. 우리가 사는 21세기 이런 말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구리타분한 말같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해서 이런 부분에 반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이것은 부부가 되는 중요한 원리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원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바뀐다 하더라도 결코 바뀔 수 없는 진리의 본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문화를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존속되는 동안 지켜나가야 될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건강한 부부가 되는 지름길을 터득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몸의 구주가 되신다고 한 말씀은 주님의 희생은 우리의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육신을 위해서도 희생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남자는 단순하기 때문에 여자가 어떤 남편이라 할지라도 몇 달만 석 달 내지 6개월만 남편에게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의 남편의 이상을 분명하게 세워주는 일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위치가 없다면은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국민학교 때까지는 엄마의 얘기를 듣지만 중학교만 들어가면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동물의 세계는 항상 위계질서가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사육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보면은
뭐 호랑이를 같이 키우고 뭐 사자들 여러 명 키워도 반드시 리더가 있답니다. 리더가 사자들도 리더가 있는데 리더는 그 리더 자리를 지키는 일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동물들은 그 유기 질서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칼같이 리더를 세우고 리더 앞에 복종하고 리더 앞에 순복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의 사건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짐승들이 종족을 보존하고 서로 협동하며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그 리더를 인정하지 않고 맨날 싸우면은 약한 짐승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말겠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은총으로 그 짐승들도 종족을 보존하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유계질서를 일반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가정에서 남편 리더로서의 자리를 지키게 될 때 그 가정은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차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다라고 하신 말씀보다도 더 폭탄 같은 말씀이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참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성령의 도움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남편들이 되어져야만 되겠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대단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대단히 화려했던 도시고 성적 타락이 굉장했던 도시입니다. 또한 성적 타락은 당연시되던 그런 도시였어요. 이후는 에베소에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0배나 큰 아테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한 천여 명 이상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물을 드리고 여사제 음행을 하도록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음행으로 제사 드리는 코스가 음행으로 끝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거기 에베소의 큰 경기장에 가면 그 사건을 제사 드리는 그 순서가 그대로 돌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도시의 작은 가정교회 남편들을 향하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다라고 한 말씀은 당시의 문화로는 아주 파격적인 폭탄 같은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엔 로마에서도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여자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시대 아니에요? 성경에도 성경을 기록한 거기에도 여자의 수는 별로 기록하지 않을 정도로 그때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는 여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중동은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시대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사랑을 위해 목숨까지 희생하라고 하신 말씀은 굉장한 복음입니다. 정말 이런 사랑을 남편들이 아내에게 할 수 있다면 어떤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부부 사랑은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서 진정성 있게 사랑하면 반드시 상대방은 감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손끝에 작은 가시만 찔려도 그것을 못 견뎌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한 관심과 또 애정입니다. 가시 하나 찔렸는데 전혀 무관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 몸을 그렇게 예민하게 다루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아내에 대하여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반응해 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유는 부부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 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고 갈등은 곧 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나 죄가 있을 때 부부 사이가 건강할 수가 없고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현할 수 없는 부부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하나의 작은 공동체여 교회 구성입니다. 성도의 부부는 작은 교회의 구성원이에요. 부부가 거룩하게 거룩함으로 하나가 될 때 그 영향력은 크게 됩니다. 즉 부부가 온전하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두 사람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로만 교회의 작은 구성원들이고 어떤 의미에서 작은 교회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교회된 구성원들이 죄가 없이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기쁘게 열납하시고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죄 없는 마음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지 죄가 가득히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기도한다면은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전혀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죄가 가득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은 그 찬양이 막히게 됩니다. 죄가 가득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전혀 감동이 없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진정성에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엎드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를 감동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죄로 가리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없기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민감하게 감동하고 역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사역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주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의 권능과 자격을 잠깐 비워두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오로지 하나님으로서의 하실 수 있는 일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사역하신 분이시다라고 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이웃을 거룩함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부부가 사이가 좋게 되면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뭐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에게 관심을 베풀고 아내를 즐겁게 하는 일에도 비즈니스보다도 더 중요하게 공부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건강해야 건강하고 나서 비즈니스가 있는 것이고 부부가 건강하고 나서 공부가 있는 것이 부부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 사는 모든 일들은 그것은 기쁨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고민이 되고 짜증이 되고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더라도 뭐 일하고 이런 분들은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함께 어디 가건데도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난 봅니다. 이 로마에 사는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꼭 돈이 없어도 되잖아요. 뭐 뿔 많다고 어디 갔다 오고 그래도 굉장히 기분이 프레시가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에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찬이 거룩한 것은 그 성찬을 주관한 자 기도할 때 그 성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찬이 거룩한 것이 됩니다. 성령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이건 뭐 세미나나 뭐 어디 교회 한 강좌 이상이 되어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올 때마다 성령이 이 자리에 강력하게 임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진다. 그렇다면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든 일원은 성령의 소원하심대로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된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에 죄가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점과 티가 있을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 점과 티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건 뒤들이 그 편린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즉시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용서할 때 건강한 부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 부부가 무슨 부부라도 정말의 자존심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몇십 년을 살았어도. 그런데 그 자존심 누가 그러더라고 개도 물어가지 않는 게 자존심이라고. 부부 사이는 무천인데 할 수만 있으면 부부에게 내 자존심을 포기하면서라도 화합을 위해서라면 사랑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외국에서의 삶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잖아요. 친척들도 없고 정말로 남편 아내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아내는 남편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는 부부라면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서로를 더 극진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참 멋있는 부부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한 몸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또한 서로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관계입니다.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장점도 알고 단점도 이해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단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부분을 온전하게 만들고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 하나되지 못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린 그 문제를 가지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사단은 부부로 하여금 항상 하나되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자꾸 부부관계를 금이가게 만들고 부부관계를 하나되지 못하도록 자꾸 깨누려고 시시각각 코시탐탐 노리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여 하나 되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창조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앞에는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만 위해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인 대로 계산하고 생각한 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참 만족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참 만족을 이루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는 그 많은 돈을 다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뭐래? 절제하며 살아가라. 쾌락을 추구한 사람들도 쾌락의 끝까지 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나중에는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스키 타는 사람들도 그게 스키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짜릿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막 그 스릴이 그러니까 자꾸 그 쾌락을 점증시키도록 하게
증대시키도록 하겠다. 나중에는 그 몇천 메다 되는 그 높은 산에서 이거 뭐 집 이 두 그 지팡이 있잖아요. 그것 없이 그냥 탄답니다. 그냥 타다가 죽는데요. 떨어져가지고. 이 쾌락, 우리가 추구하고 싶어하는 어떤 세상적 욕망,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절제하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정욕의 종말의 비참함을 맛볼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더 쾌락을 추구하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시고 거기서 한 그릇 더 나가려고 마약을 하고, 근데 마약을 한 번 하면 두 번 하게 되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게 되고 더 자꾸 양을 더 증대시킴으로 말면 끝내는 마약에 함몰당하는 죽음을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는 것이 이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감각은 결코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만족할 수 없어요. 이유는 우리는 부패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족은 우리의 본향이 이르기 전에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웃과도 사랑을 실천하는 관계 속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힘들어도 말씀이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헌신을 통하여 이 진리를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에게 주신 생명의 계명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이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관계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이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깊이 깨닫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깨달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삶에 실천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행복한 부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심령들 또 멋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